이 사람 자체는 생긴 건 풍요롭지 않지만 이 사람의 그런 내면에 갖춰지는 건 되게 풍요로워요. 근데 그 풍요로움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아요. 저는 올바르지 않는 그 자리에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올라선 것 같아요. 김씨로 보입니다. 이분이 아닌 원래는 김씨가 선임이 돼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. 혹시 얼굴 보여드리면 뭐가 더 나올까요? 맞습니다. 이분이에요? 네. 이 사람은 끌어주는 힘도 있고 네. 괜찮아요. 그 왜 잠재져 있는 능력들을 끌어줘야 되잖아요, 선수들을. 그게 이분이 되게 좋아요. 근데 홍명보 씨는 그게 많이 부족해요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근데 이분 기회는 있어요? 없지 않아요? 기회가 있다고요? 네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선생님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불러드릴게요. 네. 1969년 69년 2월 12일생이고요. 네. 홍 씨의 남성분이십니다.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있으실까요? 이분은 사고수가 먼저 따라드는데요. 사고수요? 네. 어떤 사고수예요? 아직 일어난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네. 사고수가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. 이분 뒤에는 사고수가 이렇게 잠재어 있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. 그러니까 보면 차 사고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요. 근데 사고수란 거는 그냥 우연히 다치는 거 이런 게 먼저 앞서요. 혹시 우연히 다치는 거는 언제쯤 올해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이시는 거예요? 네, 저는 올해 안에. 시끄러운 소리도 올해 안에. 이분은 그러니까 안 좋은 수가 들어오나 또 좋은 수도 들어와요. 근데 안 좋은 게 먼저 앞장서 있고 좋은 거는 뒤에 좀 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좋은 운기도 들어와요. 근데 사고수가 먼저 앞장서요. 크게 다치는 거예요? 많이 다쳐서 활동을 못하거나 그런 사고수는 아닌데 그래도 영향은 있겠죠. 근데 큰 사고수는 아닌데 이 사람은 사고수가 이렇게 많이 잠재워져 있어요. 근데 그게 하나하나 터지는 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내년 사고수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운전 아니면 뭐 걸어가다가도 뭐 이런 거. 그리고 이분의 사고수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고수도 있고, 그러니까 금전의 거래에서 사고, 일단 그게 먼저 앞장섭니다. 근데 또 이 사고수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 없어요. 왜냐면 사고수가 너무 많고, 또 사고수가 크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. 근데 다치는 거는 작아도 그 사람의 뭐 금전이라든가 이런 일에 있어서 사고수는 좀 크게 들어오거든요. 혹시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보이시는가요? 이 사람은 사업합니까요? 사업이요? 네, 저는 주하는 일보다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고수가 터지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직업이 한 가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두 가지,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. 혹시 어느 쪽 계열인지도 보이세요? 이분은 사업은 뒤에 있고요. TV에 브라운관에 쓰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. 이분 직업은 예전에 이제 축구 선수였고요. 네. 지금은 이제 축구 감독이나 뭐 축구 행정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저는 브라운관에 좀 쓰고 사업은 주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갑자기 뒤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. 그래도 본인 자체가 사고수나 시끄러운 소리는 본인 자체가 많이 누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서야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이분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근데 여자로 인해서 시끄러운 소리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분 자체는 여자는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않아요. 여자 안 좋아하면은 보통 관심이 없잖아요. 네. 근데 상대에서 들어오겠죠. 상대에서 이분한테. 이분 올해 운세는 어떤 것 같아요? 이분은 한 2, 3년은 운세가 괜찮아요. 건강도 좀 탄탄하신 분인 거고요. 건강이 탄탄하다는 건 이분은 그래도 건강관리를 하니까 그렇겠죠. 아까 운동선수라고 그랬어요? 네. 운동을 하기보다는 이분 자체가 건강을 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분은 57세, 58세는 많이 아파야 되는 우수인데 본인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누구세요 이분? 이분은 홍명보 감독 아세요 혹시? 모릅니다.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되신 분인데 사실 지금 구설수가 엄청 많아요. 차라리 이분은 운동선수였을 때가 기운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사업운이 바뀌면서 이 사람은 그 잠재됐던 시끄러운 소리를 끌어올리는 격도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사고수도 들어오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어오고. 그러니까 지금 이분 뒤에는 그냥 기회밭을 걷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기회를 밟으면 터지겠죠. 그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그동안 잠재져 있던 게 이제 드러나는. 근데 이 사람 자체는 감독? 네, 국가대표 감독이요. 감독 자리는 원래 이 사람 자체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.
그래요? 네. 차라리 사업으로 빠지던지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. 54세, 53세 이때부터 사업으로 빠지면 또 대박인 운이 될 수도 있었어요. 그냥 제가 앞으로 2~3년은 괜찮다 했잖아요. 53세, 4세 이때 사업운으로 돌리면 이 사람은 어쩌면 기업가처럼 좋은 운을 풀러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분의 직업이랑은 이분 사주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나마 2~3년은 그나마 괜찮은데요. 2~3년 뒤가 문제겠죠. 2~3년 뒤부터는 하락세라고 했나? 그러니까 지뢰를 밟으면 터지잖아요. 지뢰밥을 지금 걷는 격인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드러나는 격인 거지. 그래도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30~40대는 괜찮았어요. 대운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30대 이분은 대운은 그랬나 그나마 받아들여서 차라리 네. 20대보다는 이분은 30대가 훨씬 나아요. 그러면서 50대 초반에 이분의 운세는 괜찮은데 직업운이 조금 바뀌고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르게 이 직업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터지겠죠. 이분은 여자 문제도 잠재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. 근데 이분이 드러나면서 또 여자 문제가 드러나겠죠. 그러니까 이분은 올해 말에 대운이 들어와도 크게 대운을 못 치는 격인 거예요. 사고수가 너무 크게 앞장서다 보니까. 근데 국가대표 어쨌든 감독에 선임이 된 것도 대운인 거 아니에요?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영역을 펼치거나 그 영역을 떨쳐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안 보입니다. 그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제시해 주실 만한 게 혹시 있으실까요? 운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많이 늦었어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이 사람은 53세, 54세 이때 사업운이 들어왔을 때 차라리 사업으로 이렇게 밟아주는데 지금은 조금 늦어서 고뇌를 겪어가면서 그래도 한 5~6년, 7년은 고뇌를 겪어가면서 그 고달픔을 이겨내야 돼요. 만약에 저희 같은 제자와 상담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담을 하고 지금 그거를 막아준다고 해도 앞으로 5년? 7년? 이미 지뢰밭에 들어섰잖아요.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흥년보가 누구예요? 그 29일 날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감독이 되면서 논란이 지금 계속 어쨌든 잦아들지 않고 있거든요. 네.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많은 국민들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게 보일까요? 없습니다. 아, 그럼 논란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? 네.